지붕만 크다. 이거는 집이 아니다. 잘라도 어땠을까 싶어요. 근데 뭐, 아, 이게 없으면 못 올라가니까. 이렇게 쉽게. 이현웅님을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과 이현우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전 세계 살고 싶은 단독주택 이야기. 어디 있습니까? 찾으셨나요? 요거 아닙니까? 오, 처마 있네. 처마 있고, 오, 팔짝, 뭐, 일반적인 요거 아닙니까? 아니죠. 삼각형이요. 삼각형. 모든 집이 경사지붕인데, 경사지붕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최고의 그 외장재는 뭐냐? 지붕 자재인 거죠. 지붕을 그냥 연장해라. 그래서 지붕으로 마감을 다 해버려라. 그 다음에 지붕이 이제 2층도 경사지붕이잖아요. 그러면 쓸모가 없으니 이렇게 뻐꾸기 창을 내서 공간의 쓸모를 확보해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면 다 경사졌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징크로 다 덮어버린 겁니다. 최고의 오염에 강한 외장재는 뭐다? 지붕자재다. 지붕자재를 벽자재도 쓴다. 벽으로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온통 징크즙입니다. 징크즙, 오염에 강하다. 나는 관리에 자신이 없다. 그런 집인 거죠. 재밌는 게 경사지붕이 요만큼 판 거죠. 파서 이게 1층이 어디야? 2층이 어디야? 근데 이 경사가 되게 완만해서 누워서 잠도 잘수 있고 이 지붕 자체가 놀이터인 거죠. 테라스인 겁니다. 차라리 경사지붕에 놀아라. 경사지붕에 뭐 데크를 만들어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렇게 경사지붕에 여기다가 이렇게 데크를 짜는 거죠. 이렇게 쫙 짜가지고 이렇게 띄우는 거죠. 평지를 요 정도 만들어서 필요하면 난간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게 영원한 방수다. 영원한 방수가 뭐냐? 경사지붕에 데크를 만들어라. 그래서 아예 집 자체가 이렇고 여기 이제 실을 쌓아야 되니까 이렇게 뻐꾸기 창이 하나 딱 있는 거죠. 최고의 방수집인 거지. 외벽까지. 그래서 경사지붕으로 다 처리해버렸고 사실은 여기까지 집인 거죠. 사실 여기까지 집인데 이 부분은 허당이다. 허당인데 디자인상 이렇게 판 것처럼 해서 이게 아늑한 마당을 만들고 싶은 거죠. 요 단면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여기 부분이 사실은 오픈되어 있는 공간인데 거기서 뭐 커피만 좀 마시고 이러면 뭐 약간 이렇게 아늑하게 벽이 있는 거죠. 가벽 같은 겁니다. 가벽 같은 걸로 되어 있고 이게 뭐 굴릴 수도 있어요. 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됐다. 뒤에서 봤을 때는 참 그렇죠. 집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최고다. 관리가 편하다. 오염에 강한 집이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또 돌아서 옆으로 들어가면 테두리는 전체를 다 그냥 잡초로 깐 겁니다. 비가 오든 많이 물이 오든 뭐 물받이도 없어. 물받이도 좋습니다. 물받이가 있는 건 있는 꼭 있어야 되는 정답은 없다. 없습니다. 징크 거머쩍게 한 거죠. 밤에는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요 안에만 잔디가 있다. 그렇다. 잡석으로 깔아버린 겁니다. 여기 통창 있고, 뻐꾸기 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주차하고, 주차 공간만 포장이 되어 있고, 이렇게 돌아서 쇽! 들어가는 거죠. 아주, 야, 이거 현관문 어디야 도대체 찾게 만드는 집입니다. 불편한 집인 거죠. 일부러. 그래서 경사 근데 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거. 지붕 위에 테라스. 이것도 데크를 더 크게 하든지. 영원한 방수인 거죠. 그냥 데크 밑으로 물이 흐른다. 저렇게 해서 이 마당, 이밤 폐쇄된 마당을 갖고 싶은 겁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공간감이 있죠. 어쨌든 공사비가 안 드는 건 아니다. 안 드는 건 아니다. 공사비가 든다. 평면도 볼게요. 평면도 보시면 1번은 뭐다? 전형적으로 1820, 900식 간격 그리드로 중목구조다. 중목구조다. 전형적인 공업화 주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까 그 파진 거죠. 파진 부분으로 여기로 쭉 들어가면
요 공간이 이제 현관 겸 팬트리 겸뭐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현관에서 주방을 가냐, 현관에서 여기로 화장실을 갈 거냐. 그래서 빙글빙글 돕니다. 빙글빙글 돌수 있어요. 이렇게 빙글빙글 돕니다. 여기로 들어오면 세탁기와 세면대만 따로 있죠. 여기는 변기만 있는 화장실. 그다음 여기로 들어오면 전형적인 목욕탕 있는 화장실이죠. 여기로 가면 주방이 재밌습니다.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아일랜드 식탁이 있고, 사실 여기 벽이 있어. 벽이 있는데 여기에 개구멍을 이렇게 동그랗게 판 겁니다. 그래서 안에 이제 다용도실 편의시설들이 쫙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도 다용도실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L, D, K입니다. K의 뒤에 이제 보조 주방이 엄청난 공간이 숨어 있는 거죠. 요게 안방, 방입니다. 근데 이 방도 재밌는 게 일로 들어갔다 일로 나올 수 있어. 아이들이 노는 집인 거죠. 아이들이 놀기 좋은 집입니다. 그래서 여기 스판이 3.6에 9니까 4.6m, 4.6m 공간이니까 꽤 넓은 공간입니다. 여기도 3640, 2730, 항상 1820 그리드. 그래서 공업화되어 있는 자재를 누구나 쓸수 있는 시스템이 일본은 있다. 독립적이죠. 전 세계적으로 일본밖에 없습니다. 왜? 전 국민이 단독주택을 목적으로 저렴하게 지을 수 있는 약속을 하고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거를 설계사무소와 시공사들이 다 갖다 쓰는 겁니다. 재밌는 나라입니다. 일본. 역시 건축의 강국이죠. 이 부분이 이제 딱 해가지고 숨어있는 마당인 거죠. 주변에 여기 잔디를 가둬놓은 거죠. 차, 여기만 내가, 요 잔디는 내가 관리해야겠다. 요 잔디는 내가 관리해야겠다. 2층으로 올라가면 여기 방이 하나 있죠. 요건 야외 테라스입니다. 또 여기 방이 하나 있죠. 그래서 방이 3개입니다. 3개 있고, 2층에는 화장실이 없다. 일반적으로는 여기 변기만 있는 화장실이 하나 있거든요. 밤에 급하니까 변기만 있는 화장실이 있는데 이 집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2층은 9평, 1층은 23평, 23평에 거실, 주방, 방 하나. 그래서 평면도가 진짜 짜임새 있는 집입니다. 어우, 평면도 좋아요. 우린 뭐다? 따라쟁이다. 아주 훌륭합니다. 2층 근데 복도가 너무 많아.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방 하나에 아닌 뭐 이렇게 방이 방에 필요한 시설이 여기다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떻을까 싶어. 근데 복도가 좀 길다 마음에 안 듭니다. 요런 걸 갖고 싶었던 거죠. 창문을 낼 만도 한데 필요 없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아늑한 가벽인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도 가벽인 거죠. 그래서 넘어가야 돼. 바깥에 마당에 나가려면 넘어가야 돼. 불편한 거죠. 그래서 여기, 오, 이런 것들은 나무 잘 살려가지고 느낌 있네. 느낌 있습니다. 나무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 큰 창에 쫙 홀딩이 쫙 있는 거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안 맞고요. 맞지 않습니다. 장소는 그냥 구조를 살린 건데, 이거 재밌더라고요. 에어컨 박스, 냉난방기. 위에 팬이 달려 있더라고요. 1층인가? 아닌가? 실외기 여기 있는데. 실외기 여기 있습니다. 이게 천장형이 벽걸이형 천장형 같은 게꽤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리는 거죠. 실내기죠. 그래서 천장에 이 노출을 해야 되니까 합판을, OS 합판을 말할 거냐, 아니면 미송 합판을, 낙엽송을 할 거냐, 요거를 다 미송 합판으로 한 거죠. OS 합판이 제일 싸고, 그 다음에 낙엽송, 그 다음에 미송 자작 합판.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천장은 나무를 살리고, 벽체는 도장을 했다. 목조주택인데, 내가 도배를 하든 도장을 하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의 특징은 뭐다? 걸레바지가 없다. 걸레바지 하세요. 금방 오염됩니다. 금방. 이게 이제 그 방지용 페인트가 있어요. 페인트. 페인트니까 페인트를 아마 발랐을 거예요. 그 오염에 강한. 아니면 그
그 벌레바지용 페인트가 있거든요. 그 페인트를 다 바르냐. 아예. 뭐 오염이 안 되니 얼마나 좋아. 약간 코팅을 매기는 거죠. 근데 권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그렇게 많이 합니다. 걸레바지 없는 뭐 걸레바지 몰딩 없는 집 해가지고 걸레바지 페인트를 다 칠한 거죠. 그거를 좋은 아이디어라고 어떤 분이 떠들더라고요. 좋은 생각 아닙니다. 관리가 어렵다. 뭐 이쁘긴 해요. 그건 인정. 인정. 이뻐. 근데 실용적이지 못하다. 실용적이 못하다. 그래서 집은 10년 동안 아무 고민 없이 걱정 없이 쓰는 게 좋다. 네. 걸레바지 아니 물걸레 청소를 할거 아니야. 안 해? 안 해? 화장실은 물 청소하고 뭐 방바닥은 안 합니까? 우리는 해야 된다. 그래서 걸레바지가 있어야 된다. 거의 레벨이 똑같죠.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어느 정도는 땅에서 올라와야 된다. 올라오는데 이게 뭐가 붙여서 막 대한민국 안 됩니다. 이거 그냥 집중호흡 여기 수영장 됩니다. 그냥 수영장 나갈 데도 없네. 뭐 이렇게 구멍 하나 뚫어놔요. 근데 그게 넘치죠. 수영장이 됩니다. 비가 오는 거랑 빠지는 건 적은데 비가 더 많이 와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수영장이 되면서 물이 어떻게 된다? 안으로 들어옵니다. 실내가 바다가 된다. 뭐 이런 거죠. 요게 재밌더라고요. 현관으로 들어와서 요 화장실로도 갈수 있습니다. 요로 와서 요로도 갈수 있는 거. 빙글빙글 도는 이런 구조? 좋아합니다. 이런 구조 좋아합니다. 아일랜드 스타일이야. 이것도 합판으로 한 거죠. 다 합판. 여기로 들어가면 주방이 있고 여기 안에가 들어가면 공간들이 많죠. 그래서 일본은 기본적으로 주방 뒤에 그런 목욕탕 이런 것들이 주방마 이런 것들이 세트입니다. 거의 집의 2분의 1다 차지해.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해. 이게 더 중요하죠? 차라리 거실을 안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무와 하얀 요 페인트, 아니 회색 벽. 사실 노출과 나무가 잘 어울리거든. 노출 콘크리트는 아니니까. 2층 올라오면 아까 요 공간. 이게 다 유리더라고요. 다 유리. 내려다보고 뭐 여기 있죠. 아우 위험합니다. 방수입니다. 방수 노출했죠? 멤브레인 방수 뭐 이런 거죠. 근데 이 방수도 영원하진 않다. 영원하진 않다. 아, 좋은 자재입니다. 좋은 자재. 노출하는 거 좋습니다. 일본은 테라스가 있는데 방수는 무조건 노출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테두리를 자갈을 흰 자갈을 깔고 여기다가 그냥 플라스틱 데크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들어서 방수제를 갈수 있고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게 방법이다. 정하고 싶으면. 근데 우리는 여기다 타일을 붙이죠. 타일을 붙이면 다 하자다. 차라리 그냥 노출 멤브레인 방수가 보이는 게 방수질을 그냥 노출해라. 노출하는 게 정답이다. 합판과 나무와 요 색깔이 어우 펜이 들어. 원래 있나? 요런 천장형이 좀 있더라고. 얘네들 재밌는 게잘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너무 이뻐서. 우리나라도 있나? 죄송합니다. 제가 이쪽은 잘 몰라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방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죠. 방에서 내려다보는 구조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거죠. 경사지붕으로 집을 짓자. 그 다음에 여기는 가벽인 거죠. 그래서 아늑한 마당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이 완만한 경사는 사람이 올라가서 여기서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 아까 그 공간이죠. 주방 뒤에 이렇게 보조 주방이 엄청나게 크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등은 이렇게 쭈룩쭈룩쭈룩쭈룩쭈룩쭈룩 매달자. 매달면 어떠냐는 거죠. 이 집만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겁니다. 다 이렇게 막 이런데. 오늘 일본 경사지붕 32평. 생각보다 작아서 좋았어요. 집이 되게 커 보이는데 사실은 지붕만 크다. 이거는 집이 아니다. 잘라도 어땠을까 싶어요. 근데 뭐, 아, 이게 없으면 못 올라가니까. 이렇게 쉽게 올라갈 수 있게. 디자인은 1.7. 디자인 좋아. 편리성, 가성비도 좋습니다. 징크로 다. 최고의 외장재는 뭐다? 징크다.
싱크다. 유지관리 싫어서. 유지관리 편하니까. 에너지 효율 아이디어. 경사지방이 너무 높더라고요. 예. 이게 냉난방 컨트롤이 쉽지는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추워요. 추워. 좀 이렇게 치던지. 어쨌든 이 공간이 장단점이 사실 있습니다. 1번 경사지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